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미얀마 양곤에 민속촌을 가려고 지금 현재 빨콘도에 와 있습니다. 빨콘도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점으로 출발을 하면 총몇 분이 걸리는지 대충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빨콘도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고고! 따져서. 哦，三嘛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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
Thank you.
여기는 까친 종족의 전통 비빔입니다. 아, 발레면지. 제가 오늘 야래, 내가 무슨 오늘 야래, 야래, 마비 안 줄래? 하하. 사라지 말이. 당뇨 당뇨. 아. 아니 우리 로 우리 비자이 로 야래, 야임라. 아멜레. 저는 지금 까친 종족의 전통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. 이 옷 빌리는 건 1500장, 그리고 아저씨들이 사진을 뽑아주고 찍어주고 하는 것도 1500장, 총 합쳐서 3000장인데요 저는 제가 혼자 옷을 빌려서 입을 거기 때문에 1500장만 쓰겠습니다. 가옥에 들어와 있는데요. 지금 이 보시는 토끼들이 이 현종족이 쓰던 냄비래요.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서 숯불을 떼어서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 거죠. 이쪽에 보시면 전통 절구도 있는데 한국과 굉장히 비슷해요. 옆에 보시면 전통 식기구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구나도 볼 수 있고요. 위쪽에 보시면은 이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서 열기가 올라가서 말려서도 먹고, 그 다음에 이 위에다 보관도 하고 그랬나봐요. 비료 얼마 많아? 하하. 돈 터치빙. 지금 저희는 친족 쪽에 토토 바베. 바베네 좀 보일루시 별로 보일라면지. 여기는 친종족 크리스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크리스마스도 다 이제 기념하고 장식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. 잉글라바. 내가 나를 니 안에 띠는 나니 짠이 아버지 라 헛대 너? 엄마 이 아자라 눈이라 엄마 포기자 포기 포기 뭐야?